저희가 솔직히 죽어도 못 보내가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닥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중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예를 들면은 공중파 예능 정말 잘 나가는 예능 재밌는 예능들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라드를 우선은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한 가족 이제 그룹들 있잖아요. 원더걸스도 그렇고 2PM 친구들도 그렇고 더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은 계속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들이 조금은 머리를 쓰기를 시작했었던 거죠. 깍두기를 해보자. 깍두기 전술을 쓰자라고 해서 2PM 원더걸스 친구들이 나가는 공중파 예능에 저희를 껴달라고 매니저 형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었고 힘들지만 매니저 형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방송에 조금씩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면 기억하실 거예요. 스친소 같은 경우에도 2PM 친구들이 나갔었는데 저도 나가고 싶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나갔었던 거고 우선은 공중파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이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친소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못 추는 춤이든 뭐 별의별 뭐 이상한 행동이든 다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창민이 형이 스타골든벨에 처음 고정이 됐는데 방송하기 열흘 전부터 컴퓨터에 앉아서 스타골든벨을 지금까지 했던 거의 한 몇십 개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웃기고 MC분들이 어떤 멘트를 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대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가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어요. 네, 스타골든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예능 공중파 예능을 하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찾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다들 쪽잠이라도 자가면서 목에 좋은 것들 많이 먹으면서 라이브도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한다면 이런 그림자들도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2PM이나 원더걸스 같은 강력한 빛이 없었으면은 그 당시에 빛이 없었으면은 저희는 또 이렇게까지 못 됐을 수도 있어요. 또 좋은 동료들이 있고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지금은 뭐 당장 굉장히 많이 힘들지라도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살려고 하고 모든 노력하면은 다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 지금도 깨닫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